어제 발표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안 오늘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당 8원, 가스요금은 메가줄당 1.04원 인상됐는데요. 여름철을 앞두고 인상 소식이 나오자 우리 집 전기요금 또 가스요금 얼마나 더 내야 할지 걱정되는 분들 많으시죠.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장 연결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에어컨 틀고 있는 생활경제연구소 구본기 소장입니다. 부자시네요. 벌써부터 에어컨 켜시고. 아, 제가 오늘 집에서 일을 하는 날인데 예. 제가 아가가 태어난 지 며칠 안 돼가지고 온도를 좀 맞춰줘야 돼서. 예, 이해가 네네.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에어컨을 틀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걱정이 되는 이유, 어제 있었던 발표 때문인데 먼저 네. 어제 있었던 발표 내용 간단히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핵심만 짚어드릴게요. 앵커께서 예.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정부가 전기랑 가스요금 인상안 동시에 발표했어요. 예. 오늘부터 적용되고요. 네.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당 8원 인상하고 가스요금도 메가줄당 1.04원 인상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예, 킬로와트시당 8원, 메가줄당 1원 정도라고 하니까 아니 많이 오르는 건가?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인상됐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이게 이렇게 단위당으로만 말을 하면 피부에 와닿지 않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정부도 이제 전력 사용량 평균을 두고 이제 예를 들어줬는데, 네. 가령 전기는 4인 가구 한 달 전력 사용량이 332kW시라고 가정을 할 때 예. 4인 가구예요. 예. 올해 초 대비 전기 요금이 약 3,000원 정도 증가하는 수준이 될 거다라고 발표했고요. 예. 가스 같은 경우는 4인 가구 한 달 가스 사용량이 3,861메가줄이라고 가정할 때 예. 월가스 요금이 약 4,400원 증가하는 수준이 될 거다라고 발표가 됐어요. 예, 여기서 말하는 월평균이라고 하는 게 1년 통틀어서인가요? 네, 1년 평균을 말합니다. 근데 걱정되는 건 사실 네. 앞서서 저희도 뭐 에어컨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름철에 얼마나 쓰는지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000원 이상, 전기요금을 치자면 3,000원 이상 좀 체감적으로 와닿을 수 있겠는데요? 이게 사실 평균의 함정에 좀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작년 겨울 때 그리고 올해 초 겨울에 그 가스요금 폭탄 맞았다고 표현을 많이 했잖아요. 예.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요금을 별로 안 쓸 때 그러니까 가스요금 같은 경우는 여름에는 요금이 인상돼도 피부로 안 느껴져요. 그게. 그렇죠. 예. 그러다가 겨울에 이제 왕창 쓸 때 그때 피부로 확 와닿게 되는데 거기다 더해서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가령 겨울에 연료를 많이 뗀다고 하면은 그 직전 요금만 피부로 다가오는 게 아니고 봄에 올렸던 거, 여름에 올렸던 거 이게 차곡차곡 누적돼가지고 곱하기 해서 사용량으로 확 오거든요. 아, 예. 네. 실제로 가스기도 작년 겨울 직전에는 메가줄당 2.7원밖에 안 올렸어요. 근데 그 전에 올린 게 또 있죠. 예, 예. 봄이랑 여름에 각각 1.11원 그리고 1.23원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누적돼서 결국은 겨울에 어떻게 된다? 메가줄당 5.04원 이상 오른 것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 이번 전기요금도 마찬가지죠. 네. 그럼 작년 가을부터 제가 한번 따져봤거든요. 예. 그럼 여름 지나고 작년 가을인 4분기부터 따져보니까 작년 4분기에 7.4원 올렸고요. 예. 그리고 올해 1분기에 13.1원 올렸어요. 그리고 어제 이제 2분기에 8원 인상했잖아요. 네네네. 이거 다 더해볼게요. 그러면은요. 그럼 킬로와트 시당 8원이 아니고 작년 가을부터 누적된 게 킬로와트 시당 28원이에요. 아. 그럼 이거 여기다가 또 붙는 게 있어요. 뭐죠? 전기요금의 10% 부가가치세. 아, 부가가치세. 예. 거기에 전력사업 기반 기금이라고 해서. 전기요금 3.7%까지 내니까 실제로 청구된 금액은 크게 다가올 거예요. 그러면 8원 킬로와트 시당 8원 올랐을 때 약 3,000원 정도의 체감 인상이 있다고 한다면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세 개 다 더하면은 한 20, 28 조금 넘 28 넘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만 원 이상의 체감 차이가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 정도 있겠죠. 3배 정도 더 뛰는 것처럼 예. 느껴질 거다. 아무래도 뭐 가스 같은 경우는 이번 겨울과 전 겨울,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이번 여름과 전년도 여름 이렇게 많이 우리가 비교를 하다 보니까 기억 속에 남아있다 보니까 체감되는 전기요금 인상은 더 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당장 그렇죠. 한번. 물가상승률 같은 경우도
같은 기간을 작년을 비교하니까요. 예, 예. 이번 여름에 나올 한번 고지서를 보시죠. 상황 지켜봐야겠고요. 이번에 인상 배경을 보면 역시나 뭐 적자난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번 인상도 좀 소폭에 그쳤다라는 평가들도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적자난 해소에는 크게 도움은 안 되는 건가요? 아, 그렇죠. 아, 당장 적자가 해소될 수는 없고요. 예. 이게 좀 구조를 보면 좋은데요. 이 한전이 두 가지 방향으로 전기를 모아서 소비자들한테 공급해요. 네. 첫 번째는 자회사에서 자체로 그냥 전기를 생산하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민간 전력회사에서 사오는데, 일단 이 두 번째 부분만 잠깐 따져보면은, 민간 전력회사에서 사오는 부분이 올해 3월을 기준으로 보면은, 예. 킬로와트 시당 전기를 173.3원에 구입해서요. 예. 139.3원에 판매했어요. 그러니까 손해보면서 팔았어요. 그러네요. 예. 네. 그러면 이것만 단순 계산하면은, 킬로와트 시당 34원을 이번에 올려야지 이게 서로 맞아요. 근데 8원을 올렸잖아요. 예, 예. 근데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요, 원가 때문에 그래요. 이 전기를 만들려면 물을 끓여서 터빈을 돌려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게 석탄이에요, 석탄. 예, 예. 석탄 같은 것들, 가스나. 근데 이게 우리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게 안정화되고는 있어요. 근데 여전히 평년보다 높고 또 문제가 시장이 안정되더라도 국제 에너지 가격이랑 그 가격이 국내에 도입되는 데 한 6개월 정도 시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적자 해소에는 시간이 조금 필요해 보인다라고 예. 말씀드리는데 여기 한 발만 더 나가 볼게요. 생각을 좀 해볼 게 있어요, 사실. 뭐죠? 이 한전 적자 가장 큰 원인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국제 에너지 가격이에요. 예. 이게 여러분들 이미지 그래프로 검색하면은 나중에 인터넷에서 언제든지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국제 에너지 가격이랑 한전의 이익이 반비례 관계예요. 네. 그러니까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한전 이익이 줄고 예예. 국제 에너지 가격이 내리면 한전 이익이 오르는데 이게 사람이 참 망각의 동물이라서 우리 과거에는 집값이 계속 오를 것만 같았는데 한 2년 전만 해도 지금은 그런 어떤 기운이 싹 사라졌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사실 한전이요 돈을 엄청나게 벌 때도 있었어요. 네, 2015년이랑 2016년이 국제에너지 가격이 되게 저렴할 때였어요. 예, 예. 그때 한전이 2015년에 11조 영업이익 냈고요. 2016년에 12조 영업이익을 냈는데 예.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국제에너지 가격은 시장이니까 말 그대로 막 너를 떼어요. 막 이렇게 그래프가. 근데 그걸 그대로 국내에 반영을 하면은 우리 전기요금도 너를 떼야 되잖아요. 예. 아니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장사를 하고 생활을 해요? 아.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정부는 일정 수준을 다 잡아둬요 한전은. 예, 예, 예.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 저렴할 때는 이익을 보고 가격이 비쌀 때는 적자를 보는 구조로 원래 설계가 돼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은 단기적인 적자에 너무 걱정하거나 조급할 필요가 없다. 시간이 조금 해결해 주는 문제가 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요금을 뭐 사오는 가격만큼 다 올리지 않더라도 이런 흐름이 있다 보니까 다시 적자가 해소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 전기요금 인상 이슈가 있을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항상 산업용 전기부터 올려라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산업용 전기요금 이번에 뭐 똑같이 인상이 된 겁니까? 네, 전기요금 산업용도 똑같이 인상됐습니다. 전기요금도 킬로와트 시당 8원, 가스요금도 메가줄당 1.04원. 아, 똑같이. 네. 예. 이게 가정용 전기랑 산업용 전기랑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전체 금액에서 보면은요. 예. 그 산업용, 그러니까 2021년 기준 데이터를 제가 살펴봤는데 지금. 예. 산업용이 전체 전기 55% 쓰고 있고 주택용이 15% 쓰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뭐죠? 나머지는 이제 뭐 그 교육용 아니면은 예, 뭐 이렇게 일반용, 전기자동차, 예. 뭐 농사용 이런 쪽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용 비중이 아무래도 커서 산업용 네. 전기요금을 건드는 게 적자난 해소에 더 큰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실제로 맞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반을 산업용이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 많거든요. 가정용보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되게 저렴하다. 근데 사실 1대1로 비교하기는 어려운 게 예. 가정용 같은 경우는 요금제가 하나인데
산업용은 휴대폰 요금제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되게 복잡해요. 우리도 휴대폰 요금제 고르는 것처럼. 그렇죠, 예. 네, 근데 문제는 요금제 중에 뭐가 있냐면 경부화 요금제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뭔가요? 이거는 부하가 별로 없는 시간대, 전기에 대한, 전력에 대한 심야 시간대 할인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아. 이게 주택용에 비해서 킬로와트 시당 20원 정도가 저렴해요. 근데 이걸 누가 쓰냐 하면은 예. 야간에도 공장을 가동할 수 있는 대기업들이 이 요금제를 써요. 아, 예. 이 부분을 건들면 좋겠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사실 이거 잘만 활용하면 국토균형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게 특정 지역을 지정해서 이 지역의 전기요금은 저렴하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전기를 많이 쓰는 대기업들을 그 지역으로 이전시킬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산업용 전기요금에도 누진세가 적용되나요? 아니요. 산업용 전기에는 누진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적용시키자라는 주장도 일부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건 어때요? 누진세를 통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을 옮기는 것도 지역별로 누진율을 다르게 하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렇군요. 말 그대로 요금제잖아요. 예, 예.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휴대폰 요금제를 우리가 설계한다면 어떻게 할까라고 아이디어들이 다들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가볍게 설계하면 되는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또 그렇게 하면은 그 기업 측이나 산업 측에서는 반발도 강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어떤 지역을 이쪽으로 옮기면은 아주 저렴하게 해주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네 여러모로 정책들이 하나의 정책을 하나의 효과만 거두는 게 아니고 예. 여러 효과를 거둘 수도 있는 거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어떤 여러 가능성들이 있다고 보여져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은 비효율적인 걸 효율적으로 바꿀 여지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간에 속보가 들어와서 잠시 전해드리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 제2요구권을 행사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국민의 건강 불안을 초래한다라는 이유를 들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또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인상을 두고 늘 이제 물가 인상을 같이 우려하거든요. 이번에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안에 대해서 물가는 얼마나 또 영향을 받게 될까요? 오르죠. 이게 뭐 몇 퍼센트 오르지 않는다, 뭐 추계를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발표하는 게 있는데 사실 상당히 오릅니다. 0.1%포인트 이 정도 얘기를 하던데요. 맞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소비자 물가 지수를 산정할 때 그 자체 안에 품목으로 전기요금이 포함되는데 그것만 계산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예. 전기라는 건요 거의 모든 사업의 원료예요. 불도 켜고 에어컨도 돌리고 뭐 다른 거 다 해야 되니까요. 맞습니다.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 다 이해하실 건데 아니, 남겨야 먹고 살죠. 그죠? 그렇죠. 근데 여름이에요. 지금부터 벌써 이렇게 더운데 우리 소비자들 에어컨 안 튼 가게 가기 싫단 말이에요. 그렇죠. 들어갔다가도 그냥 나오게 되죠.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럼 가게 사장님은 결국은 에어컨 빵빵하게 틀 수밖에 없어요. 먹고 살려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난방비 폭탄이라는 거 맞게 되겠죠? 그러면 손해를 보고 장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서비스 가격에다 전가를 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거는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것보다 그 추계되지 않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스며들 거예요. 단순히 0.1%포인트 이렇게 수치로 나오는 것보다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건 더 클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라는 부분이시고. 저희가 얘기를 뭐 많이 했나 봐요.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좀 전기요금 절약하는 방법 여름철에 그거를 꼭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시간이 한 1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혹시 정리가 될까요? 네. 여름이니까 아무래도 제일 무서운 건 에어컨입니다. 예. 네. 에어컨 그 전력량을 아끼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 피부로 시원함을 느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선풍기를 같이 동원하는 거예요. 선풍기는. 그럼 두 개를 같이 틀면 더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전력량은 그 돌리는 만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에어컨 온도를 낮추신 상태에서 예. 피부로 직접 받는 바람을 쏘는 선풍기를 같이 틀어서 그 낮은 공기를 피부로 바로 닿게 하면은 훨씬 더 시원함을 느낄 수 있으니까는요. 네,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한창 유행했던 뭐 서큘레이터라고 하나요? 그 공기 이렇게 순환시켜 주는 거 있잖아요. 선풍기 네네. 비슷한 거. 그것도 도움 좋습니다. 많이 됩니까?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것도 도움이 된다. 네. 조금 시간이 있으면은 이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청소를 예.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전기 효율이 조금 중요한데 필터 청소에 따라서도 또 전기 쓰는 양이 달라져요. 네.
그래서 시간 내셔가지고서 필터 청소 미리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필터 청소도 미리 해놔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더 있으면 더 많은 꿀팁을 들어보고 싶은데 오늘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